거기서 나온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예요. 점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점이 이렇게까지 해서 암으로 되는 게 이렇게까지 무서운지 몰랐어요. 진작에 좀 병원에 가볼 건데 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뼈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몸에 있는 점 중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피부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드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피부암은 바로 기저세포암이라고 하는 피부암인데 전체의 한 75%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흔하기도 하지만 치료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뭐 특별히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진 않고요. 수술로서 잘 제거만 하면 완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암 하면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전이죠. 전이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 오시면 수술로서 간단하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흔한 암이 편평상부세포암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피부에 국한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기저세포암에 비해서는 전이의 확률이 조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다른 우리 몸에 생기는 암에 비해서는 매우 예후가 좋은 두 가지의 암입니다. 자, 그 다음이 우리가 세 번째로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빈도가 가장 적은 암이긴 하지만 가장 사망률도 높고 암 중에서도 가장 악성도가 높다고 유명한 바로 흑색종입니다. 자, 이 흑색종은요 사실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게 점인지 암인지 구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점 그렇게 신경 안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 몸에 점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내 몸 어디에 어떤 점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이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달라요. 자, 피부암 중에서 흑색종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기저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과는 좀 다르게 아주 예후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서양에서는 이런 흑색종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보면요 몸에 내 몸에 없던 점이 생기거나 점이 좀 더 커지거나 문제가 있는 게 보인다고 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혹시라도 이 점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교육 방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피부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얼마만큼 그게 중요한 건지 위험도가 높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인식조차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점에 대한 부분들 그냥 되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흑색종에 의심이 되는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우리 몸에 있는 점을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 피부암들은요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이 노출에 대한 빈도가 높을수록 피부암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일광화상, 반복적으로 피부가 붉어지고 익고 따가워지고 벗겨지고 하는 것들이 반복적인 증상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런 피부암의 빈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자외선에 대한 부분들의 손상을 최소화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흑색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서양인들이 생기는 흑색종의 종류와 우리나라 사람이 생기는 흑색종의 종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흑색종 타입은요 바로 선단 흑자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자, 이 경우는 좀 어떤 좀 독특한 경우인데요. 사실 손가락, 손바닥, 뭐 발가락, 발바닥에 주로 많이 생기는 경우죠. 외국에서는 이 선단 흑자성 흑색종이 기본적으로 전체 흑색종의 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은요 흑색종의 무려 55에서 80%까지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생기는 부위가 손가락, 손바닥, 발가락, 발바닥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단 부분에 생기는 이런 패턴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외선과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외선보다는 좀 더 유전적인 성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만약에 가족 중에서 이런 흑색종으로 사망하시거나 흑색종으로 진단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나 역시 유전적인 인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흑색종에 대한 부분들을 감별할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전문의들도 이 흑색종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이 딱 되면 아 이건 좀 의심될 만한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포인트들을 일단 좀 찾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성인이 됐는데 손바닥, 손가락, 발바닥, 발가락에 점이 있는지 지금 당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가락이나 손바닥은 내가 늘 보는 부분이지만 발은 생각보다 잘 안 보다 보니까 발에 점이 있는지 발바닥에 점이 있는지 발가락에 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니까 커져 있는 걸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발가락, 발바닥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이 손바닥 이런 말단 부분에 생기는 점의 경우는 흑색종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예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들고 있으면 되게 찝찝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한다는 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일단 병원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거를 하시는 게 사실 가장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몸에 있는 점이 많은 경우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쩌다 한두 개씩 있으면 내가 어느 부에 점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점이 너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점들이 또 이런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몸에 점이 많은 분들이 흑색종에 대한 빈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몸에 있는 점들이 좀 많으신다면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모반세포성 모반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보면은 이런 점을 큰 점들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좀 더 큰 우리가 거대한 점 우리가 선천성 거대 모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선천성 거대 모반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경우 가장 긴축을 20cm 정도가 되는 경우에 봤을 때 이런 점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흑색종으로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작은 선천성 모반세포성 모반의 경우는요 이 부분이 흑색종으로 생길 수 있는 확률과 그냥 정상인 사람이 흑색종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비교해 봤더니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아 이건 암이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제거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들을 좀 알고 있으시면 되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사인을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A, B, C, D, E 외우셨죠? 너무 쉽죠? 참 쉽죠? A! Asymmetry. 자, 뭐냐면 점의 모양을 봤을 때 보통 일반적인 점의 모양들은요 보통 동그란 점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잘라도 대칭의 형태를 보이는 점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대칭의 형태를 보이는 점 이거는 문제가 없는 보통 양성의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그다음 비대칭형에 보이는 점 Asymmetry 대칭이 아니죠. 비대칭에 있는 점은 흑색종의 빈도가 위험이 높은 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 B, border 경계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점은요 되게 둥글고 아주 경계가 깔끔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흑색종의 패턴을 보이는 경계는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거나 톱니 모양이나 경계가 되게 어그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패턴을 보이는 점들이 바로 이런 흑색종의 패턴이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C. 자, C는 컬러입니다. 그 점 안에 한 색깔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양성이지만 검은색도 있고요 약간의 갈색 패턴도 보이고요 희미한 갈색 패턴도 보이고 이 한 점에 다양한 컬러가 동반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암의 가능성이 있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D 다이아메터입니다. 다이아메터라고 하면 직경이죠. 그래서 6mm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적 작은 점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만 큰 점일수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E 바로 evolv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evolving 진화하다는 표현이죠. 점의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이 갑자기 커졌어요. 커지면서 가려워졌어요. 점에서 피가 나요. 파여서 괴형처럼 생겼어요. 뭐 이런 뭔가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없는 정상적인 점에서부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는 이 형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점이 전에 있을 되게 작은 것 같았는데 어느 보니까 좀 커지는 것 같아 라는 패턴을 보이고 그 커지는 패턴들이 경계가 좀 뭔가 희미해 보이거나 아니면 모양이 조금 더 이상해? 색깔이 좀 더 있어 보여? 자, 이런 패턴들을 보인다고 하면 일단 흑색종을 의심할 수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병원을 가셔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흑색종은요, 초기에 진단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생존율과 완치율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림프로 전이가 되는 순간부터는 상당히 급격하게 생존율이 떨어져요. 보통 우리가 아주 얇은 흑색종이 진단되는 경우는요, 보통 5년 생존율이 거의 99%로 그냥 일반 사람들과 거의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두꺼운 경우에는요, 92%나 3%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전이가 이루어지면 60%대로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 별거 아닌 것 같은 점이라도요, 모양의 변화가 생기거나 점의 패턴들이 분명히 뭔가 달라질 때는 반드시 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손발바닥에 생기는 경우와 함께 되게 중요한 게 손톱과 발톱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성인이 됐을 때 까만색 줄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흑색종이 아니고 흑색조라고 합니다. 멜라노니키아라고 하면서 손톱에 선이 까맣게 생기는 것은 뭐냐면 손톱이 자라나는 부분에 뭔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색소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손톱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까맣게 우리 잉크젤 내지 뭐 묻으면 그 부분만 쭉 뭐 이상하게 잘못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선상으로 나오거든요. 이 흑색조가 마찬가지로 정상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정상인데 성인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흑색조가 생기는 경우와 이 부분들이 점점점 넓어진다든지 색이 짙어진다든지 손톱이 부서지거나 손톱의 모양에 뭔가 변화가 온다든지 하는 이렇게 동반되는 흑색조의 경우에는 흑색종의 위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만 관심 가지시면 돼요. 한 번만 보시면 되고요. 내 몸에 있는 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고 내 몸에 있는 점 충분히 이거를 예방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